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포가 누누 산투 감독의 경질과 함께 엄청난 변화의 폭풍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누누 산투 감독이 경질된 지 단 하루 만에 월드클래스 감독 안토니오 콘테가 토트넘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했고, 콘테 감독은 아직 데뷔전조차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수가 콘테 감독 밑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지, 어떤 선수들이 중용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들로부터 예측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실질적으로 콘테 감독이 직접 구성한 선수단과 포메이션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토트넘 아스퍼의 팬들로서는 콘테 감독이 과연 토트넘의 심각한 중원 라인을 개선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할 것 같은데,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로도 전력 구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호이비에르를 제외하면 델리알리, 지오바니 로셀소, 해리 윙크스, 탕균 노멜레, 올리버 스킵 등 현실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바라보기에는 다소 버거운 수준의 선수들이 토트넘 중원 뎁스를 구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드필드 라인에서 콘테 감독이 노리는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거론이 되고 있을 만큼 토트넘 중원을 콘테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정말 말이 많은데요. 콘테 감독은 이탈리아 출신인데다 세리에 무대에서 오랫동안 감독으로서 활약해온 바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의 미드필더 니콜로 바렐라,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AC밀란의 프랑크 캐시에까지 이 3명의 미드필더 선수들이 현재 콘테 감독의 구상에 포함되어 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이 3명의 선수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3명의 선수에 대한 영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토트넘의 중원 강화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익스프레스에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전 소속팀 인터밀란에서 자신들의 선수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인터밀란의 피에르 아우실리오 풋볼 디렉터는 선수들이 특히 안토니오 콘테의 부름을 받는다면 1월에 클럽의 어떤 선수도 떠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네라주르의 보스는 이제 토트넘 감독직에 복귀했고, 그가 그의 예전 팀의 가장 중요한 자산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비록 니콜로 바렐라가 곧 새로운 계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음에도 바렐라와 바스토니는 이미 토트넘과 연계되어 있었다. 마르셀로 브로조비치 역시 인테르와의 계약이 만료되면 북런던으로 자유계약으로 이적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인테르의 풋볼 디렉터 아우실리오는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에게 안토니오 콘테와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1월에는 그 어떤 선수의 이탈도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니콜로 바렐라와 마르셀로 브로조비치에 대한 콘테의 관심을 1차적으로 칼같이 차단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사실 토트넘 아스포의 재정적 규모상 시장가치 940억 원에 육박하는 니콜로 바렐라 선수의 영입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고, 이미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니콜로 바렐라가 인터밀란과 5년의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렐라의 토트넘행은 현실화하기 쉽지 않은 일이 되었는데, 심지어 곧 계약이 만료되는 브로조비치의 영입 또한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토트넘으로의 이적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프랑크 캐시에 대해서도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로부터 묘한 분위기의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감독으로 임명된 후 스퍼스가 프랑크 캐시에를 영입하는데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주장이다. 스퍼스가 안토니오 콘테를 그들의 새로운 보스로 공식화한 후 AC밀란의 미드필더 프랑크 캐시에 대한 토트넘의 가능한 관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인테르 감독 시절 그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 선수가 콘테가 항상 좋아했던 선수이며, 또한 안토니오 콘테가 AC밀란의 최대 라이벌 팀인 인테르에 있을 때도 원하던 선수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캐시에는 흥미로운 시장의 기회가 되지만 토트넘 아스포가 캐시에를 영입할 수 있는 선두주자라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스퍼스와 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는 1월에 토트넘이 거대한 이적 시장에 대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안토니오 콘테는 내년 여름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대부분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 결국 콘테 감독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 자원들을 가지고 내년까지 모든 경기를 다 펼쳐야 한다는 게 이번 소식들의 종합적인 결론이 될 텐데, 과연 델리알리, 해리 윙크스, 지오바니 로셀소, 탕균 노멜레 이런 선수들을 선수 조련사로 유명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한층 더 높은 레벨의 선수들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속이 뒤집어져서 어떻게든 결국 토트넘이 걸출한 미드필더를 영입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